이번 시간에는 코끼리상, 세찰상, 물결이 세차다는 뜻입니다. 세찰상, 미리에, 먼저에, 상수리나무상, 본뜰상, 한자어에 대해서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통한 한자 학습 풀이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코끼리상입니다. 안을 퍼죠. 가운데 중입니다. 대지 시자입니다. 안대를 감고 대지를 가운데에 안으니까 코끼리 느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코끼리 상이 되겠습니다. 상형. 그다음 두 번째 세찰상입니다. 코끼리 상입니다. 코끼리는 동물 중에 큰 동물에 속하죠. 물이 크게 움직이니까 세차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찰 상자가 되겠습니다. 또는 씻을 상자도 됩니다. 코끼리 상이죠. 코끼리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씻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목욕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코끼리는 육식 동물이 아니고 초식 동물이다. 따라서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몸을 씻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씻을상. 그다음 코끼리처럼 물이 무겁게 움직이는 것은 세차다. 그래서 세찰상, 씻을상 되겠습니다. 3번 미리예자입니다. 나이여자입니다. 나이여, 나이여 코끼리상입니다. 코끼리가 나 자신을 파악할 때도 있습니다. 미리. 동물의 왕국에 보면 코끼리가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맞이할 경우에 보면 혼자 스스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조용히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예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측을. 코끼리 자신이 미리 예측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자가 되겠습니다. 코끼리상 나이요.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코끼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자기가 태어나서 순간순간을 기억할 수도 있겠죠. 기억해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미리 예자가 되겠습니다. 예비고사. 그 다음 4번 상수리 나무상입니다. 나무목이죠. 코끼리상입니다. 코끼리처럼 큰 나무는 상수리 나무라는 얘기죠. 상수리 나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은 본뜰상입니다. 사람인 변이죠. 사람인 변, 코끼리 상입니다. 사람과 코끼리를 본뜬다는 거죠. 본뜬다는 겁니다. 사람과 코끼리를 본뜬다. 그래서 본뜰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화상. 자화상, 거울을 보고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자화상이라고 하죠. 자화상. 1번 코끼리상입니다. 코끼리상. 안을 보죠. 안을 봅니다. 그다음 가운데 중이죠. 그다음 대지 시자입니다. 이세 개의 한자어를 결합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을 다 쓰니까 복잡하니까 이 튀어나오는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을 생략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축약. 축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가운데에 앉게 되면 코끼리 느낌이 온다. 코끼리 상자가 되겠습니다.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말이죠. 안대 착용.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더듬어서 보면은 코끼리 부분이랑 돼지 부분이랑 비슷하다는 얘기죠.
2번 세찰 상자입니다. 물수변 코끼리상. 물의 움직임이 코끼리 무게만큼 크게 움직일 때는 우리가 세찰 물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찰 상입니다. 그다음 코끼리가 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몸을 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씻길상 되겠습니다. 씻을상.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코끼리는 초식동물입니다.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물 속에 들어간 행동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씻기 위해서 들어갔다. 씻을상 또는 물을 먹기 위해서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비리의 자입니다. 나유 코끼리상. 코끼리가 나 자신을 미리 생각해 볼 때는 죽음을 맞이할 때다. 몸 동물의 왕국에 보면 코끼리가 죽음을 예상했을 때에는 풀숲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미리 예상을 한다는 거죠. 코끼리상. 코끼리가 나 자신을 되돌아볼 때는 미리 예측한다는 거죠. 자기의 죽음을. 4번 상수리 나무상입니다. 상수리 나무상. 나무목 코끼리상입니다. 나무 중에서 코끼리처럼 큰 나무는 상수리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상수리 나무상이 되겠습니다.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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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5번 벗들상입니다. 사람인 변의 코끼리상이죠. 사람이 코끼리 모양을 벗든다 또는 사람과 코끼리를 벗든다 뭐 조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각. 자화상.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자화상이라고 하죠. 자화상. 지금 현재까지 설명되어진 한자는 코끼리상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있죠. 코끼리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끼리 상자가 포함되어 있는 모양 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학습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p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